박재빈 CA24 할 차례고 CA24에서 어떤 거 배웠나요? 어떤 거 배웠나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답하기요. 음식 먹고 답하기를 배우셨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글씨가 작지? 간이 너무 작아요. 가려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Okay.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Okay.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좋아하다. 그러면 하다시예요. 오, 하다시네요. 그러면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Do 또는 does가 들어 있을 수 있다 했는데요. He가 좋아 어떤 남자가 좋아한다면은 he like milk. He likes 해야 되겠죠. 그 여자가 좋아한다고 싶어도 she likes. She likes. 그것이 좋아한다고 싶어도 it likes. He, she, it 뒤에 하다시는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좋아한다니까 여기는 do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어요. Do. Do가 들어있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 쓰지 S 같은 거 안 묻힌다 했죠. 자, 그러니까 또 묻고 싶으니까 자,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좋아하다. 네가 좋아한다는데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Do가 깜빡했어. Do you를 만들면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I do. Yes, I do. Okay. 이 두는 뭐 드시고 왔어요? 두는 우유. 오케이. 두는 뭐 드시고 왔어요? 우유를 좋아한다. 우유를 좋아한다 드시고 왔으니까 그러면 영어로는 뭐 드시고 왔어요? I like milk. 그래서 두는 like milk. 아. I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Yes, I like milk 대신에 우유를 좋아한다. Like 있네. 그렇죠? 대신 뭐죠? 좋아한다. 좋아하다죠.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래서 like milk 대신에 둘을 쓸 수 있고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Yes, I am milk 하면 나는 우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마실 수 있죠. 계속해서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그랬더니 Yes, I do. I like salad too. I like salad too. Yes, I do. I like salad too. Do는 이런 뜻이니까 나는 뭐 대신 왔어요? 샐러드 대신 좋아한다 대신 왔어요. 오, 그럼 영어로는 뭐 돼? 이게 do 대신에 do 지우고 뭐 써도 돼요? Like salad. Yes, I like salad. 어? 똑같은 거 있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I like salad.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이거 물어봤더니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I don't like chocolate.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이번엔 don't가 뭐 대신 온 게 아니고요.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네요. No, I don't like chocolate. Like chocolate. 어? 여기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